네, 여러분 지금 차가 나왔다 그래서 세작게 달려갑니다. 온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차 사러 왔거든요. 차대면 차 한번 보세요. 아, 네네. 색깔을 몇 번 풀어봤는데 그렇게 맞지를 않아. 계속 알아봤거든.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몰라.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줘야되니까. 네, 얘하고 얘가 틀리죠? 이렇게 보면 틀린데 네. 핸드폰 찍으면 더 잘 보여.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긁으면 또 일로 오면 되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맞춰줄게. 네. 원래 여기가 무슨 용액 때문에 이렇게 얼룩덜룩 했었는데 이거를 다 바꿔 달아주셨네.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좀 나고 여기랑 여기가 차이 나고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몇평 하면 되지 뭐. 고생했다.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우악사입니다. 네, 앞에 보신 것처럼 차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색은 있습니다. 공업사 사장님도 숨기지 않고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 역시도 당연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어차피 랩핑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네, 기분 좋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핑에 대한 이제 컬러를 좀 고민할 때가 무슨 색으로 할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올린 두 개의 컨텐츠가 있죠. 타보기만 할게요랑 딩지줄래. 타보기만 할게요는 개인적으로 아 요거는 조금 성공적이겠다 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다행히 반응도 좋았고 다음 컨텐츠를 예약해주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최소 10대 정도. 그리고 딩지줄래 처음에 찍으면서도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올리기 직전까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까? 편집을 하면서도 아 요건 조금 너무 잔잔하다,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회수는 조금 덜 나왔지만 조회수 대비 좋아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성공했다. 역시나 댓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디 코스가 좋다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멀리는 못 가고 남한산성 와인딩 코스를 한번 딩지줄래 2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성 터널까지 올라가는 초입이죠. 이렇게 목적지까지는 7.7km 산성 터널 딱 입구 전까지 찍어놨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달아야 되냐. 답이 안 나오네. 아니면 두 개만 붙여가지고 일로 빼는 거야. 어때? 이래도 짱짱하잖아. 오케이 좋아. 뭐 개인적으로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출발. 확실히 도로 폭이 좁네요. 이게 도로가 보이나? 도로 잘 보이네요. 네. 다음번에는 꼭 마운트를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좀 더 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쓸게요. 미세먼지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앞이 뿌옇게, 사실 경치가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같이 그냥 드라이브하는 심정으로 봐주세요. 제가 이 주댕이를 잘 터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평일 낮에 오니까 와인딩 하는 차도 그렇게 없고 좋긴 한데, 앞에 너무 느린 트럭이 한 대가 볼볼볼볼 가고 있네요. 두 분께서 먼저 가라고 비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 이렇게 또 이제 단차선으로 나뉘어서 올라가는 코스. 네, 이렇게 자전거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빛감 켜주고 낙석주의 표시판. 이런 코스는 굉장히 좀 급격한 코스죠. 자 이제 1.5km 남았어요. 산성 터널까지. 그 산성 터널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다운힐 코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남한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필히 속도를 맞춰주세요. 30km는 조금 오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새나라의 새싹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상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산성 터널을 타고 쭉 내려가면은 시작인 거죠. 자 들어갑니다. 산성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면은 진짜 바로 아주 급격한 코너가 하나 있죠.
이 코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위험한 그런 코스라고나 할까. 와, 이 작살 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코스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돌아나가는 이, 오, 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터널을 빠져나와서부터가 정말 제대로입니다. 이게 왜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마세라티 지나가시고, 아 그죠, 여기죠. 여기서 이제 커피 한 사발이들 하시고, 얘는 뭐 하는 거니 너는? 될 건 빨리 되든가. 요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잠깐 쉬다 가는 그런 코스죠. 드디어 앞에 KS분이 비켰습니다. 길이 좋아요. 경치 싹 구경하면서,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물론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으로 골짜기가 썩 잘 보이지는 않네요. 네, 오늘 날씨가 진짜 별로라가지고, 미세먼지 파이어에다가 서울의 전경이 1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니까 왜 불박이 띠릭 하는 거. 여기 진짜 코스가 되게 위험해요. 길폭이 일단 엄청 좁고, 건너편에서 오는 차도 일단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급격한 코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저차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언덕배기를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 좀 위험합니다. 내려가면 여기 내비 보시면은 연속 헤어핀 구간이 있죠. 진짜 사실상 로코 갤러리보다 훨씬 무서운 코스입니다 여기가. 오,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만산성에서 떨어지면은 찾지도 못하겠는데. 정말 무서운 코너들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또 헤어핀 코너가 있죠. 여기서 목숨 걸고 달리는 사람들 정말 인정입니다. 인정. 간튜닝 제대로 된 사람들. 제가 지금 몇 킬로냐 이게. 40킬로입니다. 40킬로인데도 굉장히 구불구불한 무서운 도로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로스터에는 완벽에 가까운 ELSD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재밌는 차예요 진짜. 여기도 보시면은 양지공원 옆으로 해가지고 급격한 헤어핀 코너가, 저기 올라오는 차들이 보일 정도로 급격한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침하는 차들 엄청 많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차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정도 침범하는 건 이해해줘야죠. 휠베이스가 좀 긴 차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슬슬 이제 시내가 보이고 있죠. 다 왔어요. 다 왔네요. 좌회전을 할게요. 하드한 코스는 이제 산성터널을 지나 나와서부터 바로 거기랑 연속 헤어핀 코너가 두 개, 하나 정도 이렇게 있었나? 그 코스를 제외하고는 조금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드라이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코 갤러리는 노면이 좀 별로였고 대신에 경치가 굉장히 좋았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가 좀 그렇긴 하지만 경치는 사실상 잘 보이질 않아요. 나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치를 구경을 하기보다는 정말 이 와인딩 코스의 뭔가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정말 도로폭이 너무 좁고 위험한 코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떨어지면 진짜 찾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딩지줄리의 코스들 있잖아요. 제가 차근차근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용과 용배 바바바바바바.